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QM 벤치입니다. 자, 오늘도 제가 역시 보드를 들고 왔는데요. 그냥 평범한 보드가 아닙니다. 정말 익스트림하고 굉장히 거대한 보드, 기가바이트의 Z790 어로스 익스트림 보드입니다. 여러분들 줄여서 많이 어익이라고 말씀하시죠. 네, Z790은 칩셋이기 때문에 인텔 13세대에 대응합니다. 특히나 이제 인텔 13세대 같은 경우에는 작업 성능도 뛰어났지만 게임 성능 부문에서 단연 최고의 성능을 보이는 현세대 게이머들, 그리고 이제 하드웨어 마니아들이 꿈꾸는 어떤 시스템 구성적인 측면에서 가장 카리스마 넘치는 그런 플랫폼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오늘 가져온 이 보드 역시도 사실 플래그십 제품입니다. 여러분, 플래그십. 플래그십이 뭔지 아시죠? 우리말로 하면 이제 기함이란 뜻인데, 어떤 제품 라인업에 있어서 가장 최상위에 위치하고 그 다음에 하위 제품군에 있어서 후광 효과가 되어주는 그런 제품을 바로 플래그십 제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당연히 비싼 거는 당연하고, 그리고 이제 기능이라든지 디자인, 그 다음에 편의성, 모든 부분에서 최고가 되어야만 하는 그런 숙명을 갖고 태어났는데, 과연 플래그십 제품에 어울리는 그런 면모를 갖고 있을지 지금부터 확인해 오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패키지인데요. 일단 패키지부터 굉장히 심플하고 이미 모델명부터 모든 게 끝나는 그런 느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냥 어로스 엠블럼 이렇게 나와 있고, 여기에 Z790 어로스 익스트림 모델명만 딱 박아놨어요. 뭐 별다른 마더보드 레이아웃이라든지 화려한 디자인 그런 거 없습니다. 애초에 그런 게 굳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이런 고급형 제품은 그냥 심플하게 모델명으로 승부하고 간결하게 가는 게 훨씬 더 고급스러운 인상을 주는 것 같습니다. 바로 뒷면 볼게요. 네, 뒷면에 보면 이제 마더보드 레이아웃이 이렇게 살짝 나오는데, 일단 제가 실물을 처음 봤을 때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디자인 완성도가 상당히 뛰어난데 이건 제가 실물을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자, 일단 특징으로는 IO 커버브에 이제 LED가 점등되는데, 이게 사실 LED 플러스 요 안에 LCD가 있어요. 디스플레이가 있어서 뭐 어로스 엠블럼이라든지 CPU 전원부 온도 이런 것들을 같이 표시해주는 기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레이아웃이 상당히 큰데, 이게 일반 ATX 폼팩터가 아니라 EATX 폼팩터입니다. 네, 확장 ATX 폼팩터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케이스 호환성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른쪽에 보면은 핀즈 어레이 3, M.2 서벌 가드 익스트림 해가지고 M.2 히트싱크에 굉장히 공을 많이 들였다. 생긴 것만 봐도 좀 어마어마합니다. 살짝 선 넘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과도한 히트싱크를 때려 박았는데, 원래 플래그십 제품은 이렇게 과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전원부 히트싱크에도 이제 적층형 히트싱크를 마련해서, 이 적층형이 왜 중요하냐면, 이것 역시 분해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PCI 5.0 M.2 슬롯 뭐 당연히 지원하고요. M.2 이지레지 플러스, 네, 손쉬운 문화사 방식 이런 거 채용되어 있고, 전원부 역시 20 플러스 1 플러스 2 페이지의 대규모 페이지의 전원부를 접목시켰습니다. 그리고 PCI 이지레지 플러스, 이건 이제 ASUS가 먼저 적용했던 기능인데, PCI 슬롯, 즉 그래픽카드를 해제할 때 손쉽게 해제할 수 있도록 버튼 방식으로 걸쇠가 제껴지는 그런 기능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패키지 개봉해서 본체 액세서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열면은 패키지부터 좀 특이해요. 열면은 이렇게 좀 입체감 있게 구성되어 있는데, 팀 업 파이트 온, 네, 어로스의 이제 슬로건이 있고, 안쪽에 보시면 투명 커버로 이제 본체를 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감성적인 디자인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사실은 ASUS가 먼저 패키지 디자인을 적용했던 부분이고요. 자, 일단 본체를 꺼내고, 아씨, 어마어마하게 무겁습니다. 이게 2kg가 넘어가기 때문에 꺼내고, 이제 안쪽에 액세서리부터 살펴볼게요. 제가 이 스티커랑 매뉴얼이 있는데 이걸 먼저 꺼내놓고 안쪽에 어떻게 생겼나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네, 이것도 이렇게 양쪽으로 열리는, 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주로 많이 보시는 뭐 보급형이라든지 가성비 보드 그런 거와는 조금 다르죠. 네, 패키지도 고급스럽다는 거. 자, 그래서 뭐가 많은데, 주요 액세서리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부터 볼까요? 일단 큼지막한 것부터 볼게요. 와이파이 안테나를 이제 두 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와이파이 안테나 두 개가 있고요. 이 안테나는 사실 뭐 ASUS나 이제 다른 제조사 회사들도 뭐 비슷비슷한 디자인을 채용하고는 있는데, 기가바이트 안테나는 제 개인적으로는 살짝 밸런스가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안테나가 이렇게 큰데 안쪽에 면적은 좀 좁아. 자, 보시면
안테나 이렇게 생겼는데 안에 이 면적은 조금 작아가지고 여러분들이 뭔가 이 외부 충격이라든지 흔들림에 쉽게 쓰러질 수가 있습니다. 물론 미끄럼 방지 패드가 있다고는 하나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안테나 설치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큰 게 있는데 이게 뭐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M.2 히트싱크입니다. 좀 과하죠? 네, 정말 과합니다.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왜 결합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따로 포장되어 있냐면 사실 이게 결합된 상태로 패키지에 들어가려면 뭔가 공간 대비 부피를 쓸데없이 크게 잡아먹을 수 있어서 그럼 패키지도 커지잖아요. 그래서 별도로 동봉되는 그런 구성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마감도 좋은데 지금 나노카본 코팅이 되어 있어서 이제 외부 마감 질감이라든지 히트파이프가 굉장히 고급스럽고 깔끔한 느낌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히트파이프가 적용되어 있고 히트싱크도 적층형으로 고정되어 있어서 뭐 방열 성능만큼은 정말 압도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자, 그 다음에 이센셜 USB DAC를 이제 별도로 제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3.5파이, 3.5파이도 지원을 하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이 악세사리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타 케이블이 있는데 고급형 제품답게 제가 예전에 어로스 보드를 살펴보면서 감탄했던 부분 중 하나인데 사타 케이블에도 슬리빙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게 뭐라고 굳이 슬리빙 처리까지 하는지 역시 이제 고급 제품이니까 약간 사치스러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겠죠. 네, 그리고 이제 USB 연장 케이블들이 있고 이제 G 커넥터라고 사실 그 여러분들이 이제 케이스에 조립할 때는 여러 가지 프론트 패널에 연결해야 되는 케이블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마더보드에 직결하게 되면 사실 그 좁은 데 손가락을 집어넣고 굉장히 조립 난도가 상승하기 때문에 여기에 먼저 케이블들을 연결해서 마더보드에는 이 조그만 커넥터를 통해서 끼워주면 되는 이런 G 커넥터를 따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프론트 USB 헤더도 포트가 특이하게 하나의 핀 헤더에 네 개의 포트를 지원하는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보시면 별도로 이렇게 케이블이 증정되는데 보드에는 이 부분을 끼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아웃풋은 USB 2.0 헤더 두 개가 나와서 이 헤더 하나당 포트 두 개를 지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하나에 USB 포트 2.0 네 개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는 점, 이 부분도 매력적입니다. 그리고 시대가 많이 흘렀으니까 광학 디스크는 없습니다. 네, 어러스 USB를 제공함으로써 여기 안에 이제 설치 디스크, 드라이브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에이수스 같은 경우는 이 엠블럼이 살짝 잘려가지고 제가 이제 감성에 마이너스가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어러스는 네, 프린팅 역시 잘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RGB 연장 케이블 뭐 그런 것들이 있고 이건 이제 선정리 타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가바이트의 최근 행복, 네, 보드 매뉴얼을 주지 않습니다. 네, 보드 매뉴얼이 없고 어러스 Z790 마더보드 라인업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네, 이런 것들이 있고 기가바이트는 글로벌 시민으로서 친환경적인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종이 사용을 감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라면서 이제 보드 매뉴얼을 주지 않습니다. 제가 전에 기가바이트 보드를 리뷰하면서 설명드리기도 했지만 기가바이트의 어떤 환경 보호, 뭐 종이 사용 감축 이런 정신은 당연히 칭찬받아 마땅하죠. 하지만 생략할 것이 있고 제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런 우선순위에서 보드 매뉴얼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사용자 입장에서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기가바이트가 이런 방침을 하루라도 빨리 네, 변경을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보드가 사실 100만 원을 훌쩍 넘기는 보드인데 컴퓨터를 조립하려고 사는 거잖아요. 근데 컴퓨터가 없으면 매뉴얼을 볼 수 없다.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물론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으로 볼 수도 있지만 그 조그만 화면으로 보면서 컴퓨터 조립을 한다? 그것도 저는 이상적인 환경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저 편의성 면에서 반드시 매뉴얼을 제공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스티커가 있는데 네, 항상 어러스 제품에서 발견되는 그런 스티커 종합 세트고요. 개인적인 취향으로는 에이수스보다 멋이 없어요. 요새 그 PC 컴포넌트 시장의 어떤 트렌드가 무채색 기반의 살짝 RGB LED의 감성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이제 컬러풀한 키 컬러를 도입하는 그런 느낌인데 지금 어러스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의 키 컬러가 이제 이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주황색, 다홍색 이런 색상인데 이런 것들로 단색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스티커 표면이나 그런 것들도 에이수스 감성에 비하면 이제 조금 아쉽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 스티커를 실제로 활용하시는 분들은 많지는 않겠지만 이런 세부적인 감성이 또 하이엔드 프리미엄 제품군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니까요. 자, 액세서리를 이제 대부분 살펴봤고요. 네, 액세서리는 이제 잠시 치워두고
보드 본체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게 바로 Z790 어러스 익스트림의 외형 디자인입니다. 어떠신가요? 정말 당당하고 네, 고급스럽고 멋진 외형이라 할 수 있는데 일단 폼팩터가 일반 ATX가 아니고 EATX 폼팩터이기 때문에 상당히 거대합니다. 물론 이제 길이 자체는 유사하지만 오른쪽으로 확장된 형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케이스 호환성에는 반드시 신경을 쓰셔야 되고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확장된 만큼 어떤 디자인 하면서 상당히 주변 이 IO 커버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이쪽 그 각종 슬로프 뭐 메인보드 커넥터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여유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기존에 우리가 ATX 폼팩터에서 볼 수 없었던 그런 고유의 고급스러운 느낌을 자아는 것 같아요. 자 일단 전반적으로 봤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게 이 거대한 M.2 히트싱크인데 제가 아까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이 M.2 히트싱크는 처음부터 결합되어 있는 형태가 아니고 액세서리를 통해서 별도로 동봉되어 있는데 그게 왜냐? 이렇게 부피가 커요. 지금 보시면 높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높죠. 물론 이제 그래픽카드를 장착할 때 간섭은 안 되지만은 상당히 높이가 커서 존재감이 센 건 좋은데 제가 아쉬운 부분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뭐냐면 이 M.2 히트싱크를 사용하고 싶지 않거나 혹은 뭐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부품 구성을 하냐에 따라서 이제 공간적인 호환성이 달라질 수 있는데 사실 이 사용을 원하지 않은 사용자에게는 이것을 떼서 사용해도 보기 좋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마련해주면 상당히 좋을 텐데 이거를 분해를 하게 되면은 안에 M.2 슬롯이 그대로 노출되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이 낮은 커버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용자에 대한 배려가 너무 없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단점이 뭐냐면 이 최상단 M.2 슬롯 같은 경우에는 그 PCI 대역폭을 공유하기 때문에 여기에 M.2 SS를 장착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여기에 그래픽카드를 장착했을 때 PCI 레인을 16개를 풀로 활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8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PCI 배속이 8배로 떨어진다는 소리인데 한마디로 퍼포먼스 중심 사용자라면 여기를 안 쓸 거예요. 애초에 그렇다면 이 히트싱크가 필요가 없게 되는 거고 그럼 이걸 빼야 되는데 안에 비어 있습니다. 별도로 장착할 수 있는 커버가 없어요.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기가바이트의 어떤 설계적인 측면에서 좀 생각이 짧았다. 배려심이 부족했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히트싱크는 적층형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다 블랙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잠시 뒤에 제가 이제 전원부랑 히트싱크 분해하면서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CPU 보조전원은 8핀 2개가 있고요. DIMM 슬롯은 4개, DDR5 전용이고요. 최대 128기가의 8000MHz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SUS와는 다르게 모두 DIMM 슬롯에 금속 실딩 처리를 해놨어요. 뭐 메모리가 무거우면 얼마나 무겁다고 이런 걸 굳이 실딩 처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 고급형 제품은 과한 요소가 미덕이 될 수 있어요. 고급스러움에 도움이 되니까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제 온보드 스위치가 굉장히 깔끔하게 버튼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뭐 파워 버튼 있고 리셋 스위치도 있고 근데 이 버튼들은 바이오스에서 다른 기능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리셋 버튼을 누르면은 뭐 RGB 스위치라든지 그런 기능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용자의 편의성을 살린 부분이라 할 수 있고요. 위에는 네, 디버그 LED가 있고 아래쪽에 메인보드 커넥터가 들어가는 자리는 별도의 ATX 파워라고 각인된 커버가 있습니다. 이런 커버가 왜 있냐? 사실 이 Z790 익스트림의 포트들은 기역자 형태로 다들 꺾여 있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이쪽 측면을 보시면 네, 여기에 USB 3.2 그리고 이제 위에 핀헤더, 각종 쿨링팬 핀헤더라든지 메인보드 커넥터 이런 것들이 다 기역자로 꺾여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선정리의 깔끔함 그리고 전체 보드 레이아웃의 디자인을 해치지 않는 즉 보드 위로 케이블이 넘어오는 걸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프리미엄 제품다운 그런 구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는 이거는 바로 PCI 슬롯을 그래픽카드를 손쉽게 해제할 수 있는 버튼이죠. 이 역시 ASUS가 먼저 사용하긴 했지만 기가바이트에서 이거를 잘 벤치마킹해서 적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 어러스 보드 보면은 이 버튼이 살짝 플라스틱으로 따로 떨어져 있어서 전반적인 보드 레이아웃과 맞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에서는 잘 매칭되게 잘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저는 전반적으로 아래쪽에 히트싱크 전체 느낌도 그렇고 디자인이 상당히 일체감 있게 잘 꾸며진 것 같습니다. 물론
M.2 히트싱크의 거대함만 제외하고 말이죠. 그리고 이제 아래쪽에 PCI 슬롯을 봐야 되는데, 네, 그래픽 카드가 장착되는 실딩 처리에는 아래쪽 슬롯보다 훨씬 더 두꺼운 실딩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기가바이트에서는 울트라 듀러블 이런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실제로 인장력을 훨씬 더 증가시켜가지고 요새 그래픽 카드 굉장히 무겁잖아요. 그래서 그런 무거운 그래픽 카드를 잘 지지할 수 있게끔 설계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래쪽은 네, PCI 레인 수 16개를 모두 활용하지는 못합니다. 네, PCI 3.0 슬롯이니까 네,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전체 히트싱크에 가려서 잘 안 보이는데, 이따가 제가 분해를 통해서 M.2 슬롯도 어떻게 구성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전체 온보드 M.2 슬롯은 총 5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IO 커버부를 볼까요? 네, IO 커버부. 아, 이거는 제가 분해하면서 설명해 드릴까 하다가 지금 설명드리는 게 낫겠네요. 여기 지금 LED가 모두 점등되는데, 여긴 사실은 LCD입니다. 네, 디스플레이가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전원을 인가하게 되면 상단에 어로스 엠블럼이 튀어나오고 아래쪽에는 CPU 온도, 그리고 전원부 온도를 모니터링 할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이 컴덕후라면 항상 자신의 어떤 컴퓨터 컨디션을 확인하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있는데, 이거를 보드 자체적으로 디스플레이를 쏴준다면 정말 좋은 기능이겠죠. 개인적으로도 정말 마음에 드는 기능입니다. 항상 게임을 하든 작업을 하든 CPU 온도와 전원부 온도를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은 컴덕후의 어떤 그런 감성을 채워줄 수 있는 요소니까요. 자, 아이오 포트 볼게요. 네, 아이오 포트 상단에는 이그니션 버튼과 Q플래시 플러스 버튼이 있습니다. 이그니션 버튼은 이제 여러분들이 오버클럭을 할 때 필요한 기능인데, 네, OC 이그니션을 해가지고 이 버튼을 사용하면 사실 CPU를 제외한 다른 컴포넌트의 전원을 인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질소냉각 오버클럭을 할 때는 어떤 결로 현상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바람을 통해서 제거해야 될 그런 상황들이 생기는데, 이럴 때 이 버튼을 활용해서 CPU를 제외한 다른 컴포넌트의 전원을 인가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Q플래시 플러스 버튼은 네, CPU, 메모리, 그래픽 카드를 장착하지 않아도 바이오스 업데이트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주는 버튼이고요. 여기 보시면 바이오스 전용 포트에다가 상단에 바이오스 펌웨어 파일이 들어있는 USB를 여기다가 삽입을 해주면 이 버튼을 누르면 바로 업데이트가 가능한 그런 특징이니까 잘 알아두시고요. 아래쪽에는 와이파이 6E 안테나 모듈이 있고 블루투스 5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장 처리된 오디오 포트가 있는데, 이 오디오 단자가 일반적인 보드처럼 보드 상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 IO 커버브 안에 네, 오디오 칩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PCB를 따로 마련해 놓을 만큼 이 오디오 관련 기능과 품질을 신경을 많이 썼다는 거겠죠. 그리고 USB 포트는 USB 3.2 Gen 2 Type A짜리로 도배가 되어 있는데,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열 개가 마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Type-C는 Thunderbolt 4, 네, Thunderbolt 4 단자가 두 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램 포트도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네, 인텔 2.5GB 랜이고요. 아래쪽은 아퀀티아 네, 10기가 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외형을 살펴봤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설명을 안 드린 게 있어요. 뭐냐? 에이수스에서는 기대하기 힘든 네, 기가바이트에서는 이제 베이스 플레이트라고 하죠. 보통 네, 베이스 플레이트라고 하는데 저는 뭐 백플레이트라는 명칭이 편해서 백플레이트라고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모두 감싸고 있어요. 그래서 이 베이스 플레이트의 품질이 상당히 좋은데, 일단 방열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는 네, 기가바이트 측에서 나노카본 코팅이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PCB 후면을 모두 감싸고 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테스트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제 보드를 바지 위에 혹은 다리 위에 이렇게 올려놓고 작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이 플레이트가 없으면은 뭐 찔리기도 하고 실밥이 좀 늘어지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런 거를 방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보드 자체의 보호, 그 다음에 어느 정도의 방열 성능, 이런 것들을 다각도로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고급형 보드에는 이런 플레이트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역시 기가바이트는 잘 적용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외형만큼이나 굉장히 포스 넘치는 그런 디자인, 그리고 기능, 편의성 이런 것들을 모두 갖추고 있는데, 안에 내부는 어떻게 생겼는지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해를 모두 마쳤는데요. 제가 분해를 하면서 정말 감탄을 많이 했습니다. 일단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먼저 베이스 플레이트. 베이스 플레이트 안쪽에는, 안쪽이라고 대충 처리하는 게 아니라 여기 역시 겉면과 동일하게 네, 나노카본 코팅이 되게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전원부 후면에 PCB도 이렇게 서멀패드에 접촉함으로써 어느 정도 방열 성능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성이 넘치는 그런 구성을 보여줬다는 점 아주 좋습니다. 비싼 값을 하죠. 네, 그리고 N.2 슬롯을 볼게요. 일단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마련되어 있고요. 이 중에 가장 상단에 있는 거는 PCI 5.0이고 나머지는 4.0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M.2 슬롯은 네, 양면 서울패드 구성이 아니고 단면 서울패드 구성이에요. 그래서 PCB 쪽에는 서울패드가 없고 여기 이렇게 히트싱크에만 서울패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뭐 꼭 양면이 아니라고 그렇게 전 단점으로 꼽고 싶지가 않은 게 애초에 지금 이 히트싱크 자체가 굉장히 면적이 넓잖아요. 그래서 위쪽 면만 있어도 충분히 뭐 발열 해소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보면은 이렇게 좀 반투명 느낌의 패널이 있는데 여기에서도 역시 RGB LED가 점등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전원부를 좀 봐야 되는데 전원부 면적이 상당합니다. 일단 기역자로 배치가 되어 있는데 히트싱크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이걸 좀 볼게요. 자, 이게 바로 전원부 히트싱크인데 고급형 보드가 그런 것처럼 IO 커버와 전원부 히트싱크가 서로 분리된 게 아니라 통합형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통합형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IO 커버까지 모두 아우르는 면적을 방열 성능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설계를 한 거예요. 그래서 뒷면을 보시면 이쪽에 히트파이프가 지나가는데 여러분 여기서 놀라지 마십시오. 히트파이프가 한 개가 아니라 두 개가 박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 아래쪽에 직접 MOSFET과 맞닿는 부위는 이제 다이렉트 터치 히트파이프라고 해가지고 히트파이프가 하나 지나가고 그 위쪽에는 메가 히트파이프라는 명칭이 아주 오글거리긴 한데 메가 히트파이프 8mm짜리가 이렇게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히트파이프도 사실은 구리 재질이지만 이렇게 겉으로 보이는 부분은 나노카본 코팅을 통해서 이 고급스러움과 일체감을 살린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약간 밝은 서멀패드를 볼 수가 있는데 이 밝은 색상은 MOSFET과 맞닿는 부위고 이 어두운 G색 색깔의 서멀패드는 초크와 맞닿는 부위입니다. ASUS와 다르게 초크와 맞닿는 면적이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래서 뭐 초크의 일부분만 덮는다든지 서멀패드 배치가 조금 안쪽으로 밀려서 남는 부위가 있다든지 그런 구성이 없고 이 기가바이트 보드는 확실히 이런 측면에서는 잘 배치를 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히트싱크 구성을 제가 좀 말씀드려야 되는데 이 히트싱크가 일반적인 형태가 아니라 적층형 히트싱크입니다. 이 적층형이라는 게 뭐냐면 말 그대로 쌓아간다 그런 뜻인데 이런 히트싱크가 왜 좋냐면 당연히 이 안쪽으로 공기도 이렇게 원활하게 순환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적층형으로 구성하게 되면 그만큼 하나하나의 이런 히트싱크 방열핀에 이 발열 해소할 수 있는 효율이 훨씬 더 좋아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방열 면적도 넓어지고 여러 가지 좋은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조 단가도 높고 사실 이런 특성까지 감히 하기에는 제조사 차원에서는 어느 정도 결심이 필요한 부분도 있는데 기가바이트가 이런 적층형 히트싱크 부분에서는 확실히 타 제조사와 차별화되는 장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만 외부 충격에는 강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손으로 만질 때 힘을 주면은 휘거나 할 수 있으니까 주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전원부 구성 한번 볼게요. 네, 전원부 구성은 앞서 본 것처럼 기역자 형태로 배치가 되어 있고 총 20 플러스 1 플러스 2 페이즈 구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컵캐시터는 네, 니치콘의 FPCAP 시리즈로 확인이 됐고요. 그다음 MOSFET은 페이즈당 105A 출력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렇게 전원부가 굉장히 빵빵하지만 사실 여러분들 인텔 13세대의 13900K 같은 경우에도 소비 전력이 상당히 높잖아요. 그래서 이런 강력한 전원부를 바탕으로 얼마든지 오버클럭을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저희 K사존이 다양한 테스트를 준비해 봤는데요. 테스트 결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스트 시스템이고요. CPU는 인텔 코어 i9-13900K 그리고 그래픽카드는 RTX 4090을 장착했습니다. 네, 최고 사양이죠. 자, 먼저 P코어 부스트 클럭을 제가 확인해 봤는데 일단 블렌더 구동시입니다. 모든 스레드의 부하가 가해졌을 때 별도의 클럭 저하 없이 5.5기가를 그대로 쭉 유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동으로 5.5기가 OC 세팅했을 때랑 그냥 그대로 나타났어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기가바이트 어로스 익스트림은 아무래도 고급형 보드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바이오스 설정에서 전력 제한이 가해지지 않는다 이런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자, 다음은 네, 게임 테스트인데요. 사이버펑크 구동 시에도 P코어 부스트 클럭의 유지력은 동일합니다. 칼같이 5.5기가를 유지하고 있고요. 네, 다음은 이제 소비 전력인데요. 수동 오버를 했을 때에는 5.5기가 클럭을 위한 전압이 훨씬 더 낮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OC 세팅이라도 아이들 시, 그 다음에 로드 시 소비 전력이 모두 낮게 나왔습니다. 반면에 디폴트 상태에서는 로드 시 약 260W의 CPU 소비 전력
전력을 보였고요. 다음은 전원부 온도인데요. 저희가 총 4군데에 걸쳐서 센서를 부착을 해서 확인을 해봤는데요. 온도가 40도에서 50도, 네, 피크치가 50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상당히 낮은 온도고 역시나 히트싱크라든지 전원부 페이지 면에서 준수한 발열 해소 능력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열화상 카메라를 확인했을 때 블렌더 구동 시에는 최대 52.5도, 게임 구동 시에는 48.4도로 나왔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M.2 SSD 성능을 한번 볼 텐데요. 삼성의 980 프로를 장착했고요. M.2 슬롯은 총 5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이때 온도는 어땠을까요? 히트싱크를 설치하지 않았을 때는 최고 92도까지 상승을 합니다. 하지만 M.2 SSD에 마련된 히트싱크를 탑재하면 현재 슬롯 1번이 가장 낮은 온도를 보여줘요. 확실히 히트싱크와 히트파이프까지 마련된 히트싱크가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낮은 온도를 보여주고, 나머지 2번에서 5번 슬롯 같은 경우에는 평균 66도에서 68도, 그리고 최고 온도는 약 70도 중반 정도로 대동소이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팅 속도 테스트인데요. 기가바이트 Z70 어로스 익스트림은 대조군 중 가장 느린 21.451 초를 기록을 했습니다. 하지만 뭐 대조군하고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진 않기 때문에 체감에는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기가바이트의 Z790 어로스 익스트림을 살펴봤는데요. 어로스 익스트림이 이제 세대를 거듭해 오면서 뭐 발전하는 부분도 있고 뭐 생략하는 부분도 있는데, 일단 외형적으로 좀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기존 세대에서는 원래 이 IO 커버부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인 베이스 플레이트 모두가 암호로 덮여 있는 그런 형태를 보여줬는데, 그래서 메모리 암호까지 있었거든요. 개인적으로 저건 좀 과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번에는 메모리에는 별도의 암호를 채택하지 않으로써 전반적인 디자인 완성도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암호부 뿐만 아니라 이런 어로스의 어떤 사선 형태의 디자인, 그리고 IO 커버부터 내려져 오는 어로스 고유의 감성은 너무너무 멋있고 또 단단하고 당당한 느낌을 주고, 특히 IO 커버부에 이제 출력되는 컴더코를 만족시키는 CPU 온도, 전원부 온도 모니터링 기능은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마음에 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게임을 하거나 작업을 할 때도 항상 그래픽카드 온도라든지 시스템 각부의 온도를 이렇게 좀 모니터링을 해야 마음이 좀 놓이는 그런 덕후병, 그런 걸 좀 가지고 있는데, 그런 니즈를 잘 파악한 구성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전원부 히트싱크에 들어간 어떤 성의 있는 설계라든지 히트파이프 구성, 그 다음에 서멀패드 이런 것들은 뭐 상당히 좋고, 결과적으로 전원부 온도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꼭 지적하고 싶은 거는 이제 바로 이 M.2 히트싱크인데요. 물론 이 M.2 히트싱크를 별도로 제공함으로 인해서 확실히 가장 낮은 온도를 제공해 주기는 합니다. 하지만 일단 부피가 너무 커요. 부피가 너무 크다는 점도 약간 미관상 좀 거슬릴 수 있는 부분이 되고, 그리고 막상 지금 1번 슬롯에 M.2 SSD를 사용하게 되면 그래픽카드에서 활용할 수 있는 PCI 레인 수가 16개에서 8개로 줄어듭니다. 이 줄어드는 게 왜 중요하냐면, 엄청난 성능 차이로 나타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현재 구하실 수 있는 가장 높은 성능의 그래픽카드 RTX 4090 같은 경우에도 성능 차이가 분명히 납니다. 저희가 이번에 RTX 4090, 그 다음에 PCI 배속에 따른 기획 칼럼도 진행한 바 있는데요. 그 결과 스파이더맨 리마스터에서 의미 있는 성능 차이가 나타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그래픽카드 성능을 최고로 발휘하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를 사용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 히트싱크를 제거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 제거를 하게 되면 안에 있는 슬롯부가 그대로 노출돼서 이 어로스 익스트림의 감성을 그대로 해치게 되는 이런 문제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 M.2 히트싱크를 사용하지 않을 때 간단한 커버를 제공하는 그런 배려를 반드시 발휘해야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이거는 어로스 익스트림에만 해당되는 문제는 아니고, 기가바이트의 최근 정책으로 보드 매뉴얼을 제공해 주지 않는데, 이거는 꼭 제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도 보드 매뉴얼은 없습니다. 네, 이상 QM 벤치였고요. 사실 이런 플래그십 제품들은 이제 가격을 논하기에는 이제 살짝 애매한 부분이긴 하죠. 우선 가격보다는 모든 부분에서 디자인, 기능성, 편의성 모든 부분에서 최고를 바라보는 제품이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보드 시장이 너무나 비싸가지고 그런 부분도 좀 아쉬운 지점으로 지적하고 싶었습니다. 네, 이상 보드를 모두 살펴봤고요. 저는 다음에 더 재미있는 콘텐츠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